비밀은 똑똑한 주부 김미연 씨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다는데요. 일렬 정대로 군기 바짝 든 식재료들. 완전 거의 완전히 백화점 식품부네. 와. 저희 집 냉장고는 9층짜리 냉장고예요. 9층짜리? 9층. 이런 계란 트레이는요, 설치도 되게 간단하고요. 계란 한 판이 그대로 이 포장지 들어가니까 와, 일일이 덜어낼 필요가 없어서 수고로움도 확실히 줄어요. 싱크대에서만 접시 선반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위아래로 층을 나눠서 공간 활용까지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. 야, 저래서 소스 몇 번 샀잖아. 안 보이니까. 맞아요. 아무렇게나 맞아, 저런 거 서비스를 주잖아요. 치킨 시켜 두 개로 나뉘어 있는 샌드위치 케이스가 있어요. 이게 정말 배달 소스 수납하기에 정말 딱이에요. 좁은 튜브형 소스들 있잖아요. 문을 열 때마다 막 자꾸 쓰러져서 보이지도 않거나 너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집게를 이용해 걸어놓으시면 문을 열 때 쓰러지는 일 없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수납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런 2층으로 이렇게 적층에서 쌓을 수 있는 재료들을 넣게 되면요, 자꾸 문 열 때마다 얘가 낙하하는 거예요. 떨어져서 터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. 압축봉을 하나 이렇게 달아줬더니 키친 재료를 사용하시면 뭐가 무슨 가루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겠죠. 이렇게 해당 재료의 이름을 적어두고 그리고 밑에는 저는 유통기한까지도 함께 적어두는데요. 이렇게 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펜이고요. 세제로 하니까 싹 지워졌죠. 그래서 또 다른 재료를 보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 고무장갑도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재료를 알맞게 보여주기가 좋아요. 나 고무줄로 했는데. 알면 알수록 쉽게 빠지는 냉장고 군살. 떡소리 나는 김미연 씨의 냉장고.